네, 반갑습니다. 여기 소개받은 한재각입니다. 어휴, 네, 부담스럽네요, 갑자기. 네. 자료집 제가 미리 좀 보니까 강의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하셨으면 준 전문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긴가요? 뭔가 그냥 머리에 좀 생겼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어디에 생겨야 됩니까? 마음에? 아, 네. 마음에, 네. 그냥 이 어떤 머리에 생긴 거, 마음에 생긴 거를 또 지역에서 잘또 풀어내 주셔야 될 텐데, 이 강, 전체 강의에 제가 마지막에 들어간 건 아마도 그런 얘기 했던 것도 어떻게 좀잘 이렇게 뭐랄까요? 갈무리 하면서, 예. 아무래도 종합도 해보고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저를 이렇게 강의를 부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뭐죠? 말은 많이 하는데. 각본, 그죠? 예. 각본. 미래, 물론 드라마 같은 거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해. 누구는 뭐 해야 되고, 누구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미래에 조금 다른 식으로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예측을 해서 누구는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때 그동안 배웠던 아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는 에너지 전환이란 것을 위해서 미래에 무엇을 해 나가야지, 어떤 요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려보는 방법일 거고, 이게 머리에 한번 딱 들어오면 아 나는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 뭐 시인은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들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계획하고는 좀 달라요. 정확히 너 했어 안 했어 이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오늘 강의를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거에 한국 전체 한번 좀 개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게각 지역마다 또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전체 81년부터 그 2013년 조금 더 연장을 할수 있겠지만은 13년까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전체 한국 전체가 쓰는 에너지 소비 추세예요. 80년대 썼던 거에 지금은 한뭐 5배 이상 쓰고 있는 거지, 총량으로는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 초 이쯤에 선생님들 집에 가전제품 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TV는 있었을 것 같아요. 냉장고가 하나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또 작은 거. 선풍기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죠? 예, 있을 거고. 라디오, 이런 거 있었는데. 아마 TV, 냉장고, 세탁기도, 세탁기가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짤순이라 불렀던 거, 그죠? 네, 기억납니다. 뭐 이런 거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는 기본 두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양문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 하나 있고, 네, 있고요. 또, 그렇죠. 냉장고 있고요. 저희 아는 분은 김치 냉장고를 조그만한 거 샀는데 작아. 더큰거 샀어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거기다가 맥주 넣어놓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김치 냉장고 세개 두고 쓰시는 분도 봤어요. 거기다가 요즘 비데는 웬만하면 또 생기더라고요. 비데, 그죠? 비데, 뭐뭐 뭐 정수기, 요즘 스타일러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옷 넣는 거, 공기청정기, 뭐. 기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느낌이 오죠? 그죠? 예. 물론 이게 지금 얘기한 거는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는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 지금 시흥엔 전체 에너지 쓰는 것 중에 한60% 이상이 산업 부분에 써요. 산업 단지들 많잖아요. 시흥이, 그죠? 이런 데 쓰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도 엄청나게 그동안 발전했잖아요.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는 어쨌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더더구나 중화공업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화고금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마 시흥시 전체 제가 그 데이터는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기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옛날처럼 막 증가 안 하죠. 정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쓰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집에 뭐랄까요. 비데를 막 10대씩 갖다 쓰고 뭐 냉장고를 20대씩 놓고 이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포화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더 이상 옛날처럼 막 이렇게 못 가는 거고요. 여기 경제 성장도 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근데 떨어지면 좋은 일인지 나쁜지도 고민이 될 겁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두 가지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세상 일이 그렇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항상 할수 있는 정답. 근데 뭐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쁜 일이기도 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처럼 급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 경제에서 에너지를 계속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가 아마 그전 시간에 쭉 배웠던 게왜 에너지를 우리가 전략하고 재생에너지를 왜 써야 되고 그걸 압축해서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이유는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핵위험, 뭐 기후변화 이런 거.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에너지 사용이 사실은 좀 줄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재생에너지를 바뀌다 하더라도 에너지 사용 전체는 좀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줄인다는 건그 자체를 보면 또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문제는 어떻게 에너지를 지금과 같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리의 삶의 질 혹은 경제의 여러 가지 활력 이런 것들도 유지되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거는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의 중심 테마인데 적어도 지금은 과거처럼 증가하는 시기는 지내서 이제는 정체 상태에 들어갔으니 이제 좀그 뭐랄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써야겠구나 어떻게 쓰는 게 좋겠구나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나 나는 차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건데요. 우리가 그이 증가 매년 증가율인데 전체적으로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거 반복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에 쓰는 한 사람당 쓰는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평균 혹은 선진국 평균 등등에 있다 우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에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는 한 사람당 1.9 TOE 혹시 TOE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쓰고 뭐 전기도 쓰고 뭐 가스 쓰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잖아요. 기름도 쓰고. 근데 이게 다 고유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름은 리터로 하고 이거는 와트시라고 하고 뭐 가스는 입방미터, 세 제곱미터 이렇게 쓰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얘랑 가스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이라는 환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 TOE인데 TOE는 석유 환산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석유 1톤에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본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막한 거예요. 석유 한번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랑 전기를 통해 에너지 얼마인지 비교해가지고 나온 건데 어쨌든 그겁니다. TOE라는 것을 쓰는 건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궁금하실까 봐. 세계는 1.9 TOE를 쓴답니다. 모든 전 세계에 쓰는 에너지를 모든 전 세계 인구로 나눴더니 1.9. 그런데 한국은 얼마? 아, 이거는 앞으로 5.27. 한 3배는 안 되겠죠? 한 2.5배 뭐 가까이쯤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미국 6.81. 미국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OECD 아시죠?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그죠? 보면 4.19, 5.17. 우리가 더 많이 쓰죠. 또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보다 잘 살거나 우리 어쨌든 비슷하게 있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있는데, 아니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에너지를 덜 쓰네?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죠?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우리 좋아, 우리 미국보다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2등이야, 그럼 좋아. 사실 이거는 거꾸로 재야 되는 게좀 거꾸로가 좋겠죠. 한 사람당 쓰는 게 낮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나라들이 보면 잘 사는데 1인당 에너지를 쓰는 게 낮았다면, 이거는 아까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낮으면 우리는 지구에도 좋고 우리 삶에도 좋고 이런 거라면 이게 더 좋은 지표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라는 지표를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세계랑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2.5배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좀 다른 포인트인데 지구의 부담을 왜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당. 사실 에너지 쓰는 만큼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에너지를 다 뭘로 쓰느냐? 대부분은 석탄, 석유 이런 거 쓰니까 그거 쓰면 뭐가 나오죠? 온실가스 나오고, 그죠? 그게 기후변화 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적어도 지금에서는 여기 전 세계 기후에 우리가 더 부담을 주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세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문제. 이거 그렇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혹시 코스타리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스타리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뭔가 코스타리카 뭐 느낌이 막 오지 않아요? 멕시코 밑에 남미 뭐 기다란 그 있죠. 파나마. 파나마는 아시죠, 그죠? 들어보죠. 좀 어디에 있는 코스타리카인데, 남미, 아니, 중미에 있는 거죠. 뭐 살기는 못 삽니다. GDP 이런 거 따지면 우리보다 한참 못 살죠. 그런데 행복 지수는 짱, 짱. 뭐 행복 지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부탄이 행복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사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 사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뭐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경제 있어야지 되지만은 그 이상 넘으면 잘 사, 많이 번다고, 많이 쓴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행복하냐,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행복하냐고 보면 코스타리카 되게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많이 뽑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0.98. 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행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쫓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2050년에 예측하는데 더 올라가겠다고 하는 게 그냥 예측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는 막더쓸 겁니다. 집에 막 냉장고 막 왔지 막 이랬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그리고 뭐 자동차로 보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동차 한 대는 기본이고 뭐두 대, 세대 생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뭐 어떤 목표를 가질 거냐. 제가 이거는 어떤 좀그 시민들이 같이 했던 토론회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토론회에서 며칠씩 토론회까지 맞춘 게, 우리가 2050년에는 한 2.4 1인당 이 정도로 우리 낮추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감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토론을 하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거죠. 이후에 우리 미래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걸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 이런 거할수 있는 거죠. 이 원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이거는 사람당 나누는 건데, 이 원단이란 뭐냐면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100원짜리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데는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전기를 50을 썼고, 어떤 데는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30을 썼어요, 전기를. 그러면 어디가 30 쓴 데가 좋죠, 그죠? 같은 물건 100원짜리 만드는데 30만 전기를 썼으면 거의 훨씬 효율이 좋은 거인 거죠.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 전체 한국이 쓰는 에너지 양을 그 해에 우리가 생산한 GDP로 나누는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0.6이라면 한국은, 이것도 또 보여주는 바가 있죠. 이것도 높다고 좋은 거 아니라 높으면 나쁜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낮춰야 되는 거죠.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전력 소비량도 비슷하고요. 초반부에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진도를 빨리 나가게 보겠습니다. 그것도 뭐 패턴은 비슷하죠. 증가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에너지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믹스. 뭐, 믹스라는 게 믹서지, 막 이런 건데, 조금 비슷한데 뭐냐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한 100이라고 쓴다면 그 100을 에너지를 뭘로 공급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1981년을 보면, 이 가장, 이게 석탄, 그리고 석유. 석탄, 석유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신재생 조금 있고, 원자력도 조금 있고요. 요런 거를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에 쓰는 에너지 양에서 뭐가 어떻게 비중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에너지 믹스는 변화하겠죠. 이렇게. 81년에는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가장 거의 2013년을 보면 석탄은 뭐 비중 자체는 좀 거의 유지했지만은 석유는 급격히 줄었죠. 왜냐면 예전에는 석유로 막 발전기도 돌리고 그랬는데 석유가 여러 비싸지고 등등하니까 그걸 바꾼 겁니다. 석탄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 녹색이 가스인데 가스로 그걸 바꾸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이게 비중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원들의 비중들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셨으니까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그죠? 보일까 말까 하는 요거를 막 늘리는 거죠. 그리고 뭐 석탄, 석유,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은 줄이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게그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현재 속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독일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건 이게 한국인데 석탄이 거의 40톤 정도 되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독일은 석탄이 대단히 좀 적고요. 아니다, 석탄 자체는 좀 있네요. 네, 저기 이 뭐죠? 여기 재생에너지 우리는 거의 3%대라면 독일은 한30%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독일은 뭐 햇빛이 좋은 나라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네, 그것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이제부터 에너지 전환이 뭔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이 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했던 얘기를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일 겁니다. 나중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원자력, 석탄, 석유처럼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가 있죠? 조력, 지열,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게 첫 번째이겠죠. 에너지 전환 하면 에너지 원의 변화. 나쁜 에너지에서 막 간단히 얘기하면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게 첫 번째겠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이 종종 쓰는 제가 슬라이드인데 위에 요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딱 정답이 나오시네요. 네. 그 위에는 이제 의도한 게 그림이 적절한지 모르는데 제 의도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석유, 가스, 뭐 석탄 이런 거고 밑에는 그걸 이용해서 얻는 에너지 서비스. 왜냐면 오늘처럼 뜨거운데 뜨거 저기 추울 때는 뜨끈한 국물, 뜨끈한 그리고 밝음, 포근함. 쾌적함 이런 게 형용사로 얘기되는 것들 그걸 에너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지 이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누군가는 요거 가지고 던져가지고 사람 맞추겠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걸 뭔가 태우거나 뭔가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얻는 서비스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건 오늘 뭐 특별한 이유가 있긴 해서 이 조명을 쓸 텐데 이 지금 공간을 보면 자연채광은 거의 불가능한 방식일 겁니다. 그죠? 대개의 경우가 우리의 그 건물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바뀌게 될 텐데 가능하면 자연채광으로 함으로써 조명을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이 밝음이라는 에너지 서비스를 어떻게 얻을 거냐. 그죠? 그리고 이 건물 단열을 잘해서 우리가 막그 냉난방을 막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 쾌적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얻을 거냐. 소위 패시브 하우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는 에너지의 공급의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로 얘기해서 에너지를 덜 쓰고도 심지어는 안 쓰고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에너지 서비스를 얻는다면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일부러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다면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담쟁이 동굴인데 그림이죠. 아마 여름 어느 철에 하면 요 담쟁이 동굴로 해서 그늘이 생기면 이 안쪽에 실내가 시원해지겠죠. 온도가 한 1, 2도, 2, 3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 가동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건 에너지 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죠? 이런 게 어떻게 우리는 실상에서 계속 찾아내고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만들어내느냐가 에너지 전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원을 바꾸는 것보다 1번을 순서로 먼저 하려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자연채광. 이거는 발전소입니다. 뭐 발전소 얼마나 전기 많을까요? 근데 아마도 이전에는 막혔을 요 천장을 뚫어서 유리창을 넣든지 등등 해가지고 낮 시간에는 조명 안 해도 전기 안 써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건축물 그리고 지금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든 리모델링 할때 가능한 자연채광을 비롯해서 하여튼 에너지 덜 쓰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 맞는 얘기겠죠. 이게 뭔지 좀 느낌 오세요? 아닙니다. 건물 앞에 있는 붙여놓은 이 중에 블라인드 같은 겁니다. 이렇게 햇빛 비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건물 햇빛을 차단하는 거죠. 요즘 건물들 보면 참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 보면 유리창으로 쫙돼 있잖아요. 그죠? 멋진. 근데 그 건물에 저기 입주해 있거나 있는 사람들은 죽어난다지 않습니까? 더워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저 뒤쪽에서는 에어컨 틀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뻘짓. 한쪽에서 데피고 한쪽에서 식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물 자체가 문제인 거고 건물 거기에 분명히 그 유리창에 쓰니까 뜨거우니까 안쪽에다 블라인드 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히 보면 문제죠. 벌써 뜨거워져 있거든요. 밖에서 쳐야지 뜨거워진 걸 막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의 우리의 건축 문화나 이런 것들은 뻘짓 전문화로 하는 지금 사실은 건축 구조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에너지 기준에서 보면요. 어쨌든 그런 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만 보면 전기를 중앙집중력으로 생산합니다. 경상북도의 원자력의 절반이 있고 충남의 석탄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도권 지역으로 가져오죠. 인천도 많습니다. 인천에서 쓰고 또 땡겨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뭐 경기도 특히 서울은 더더욱 그러는데 전기는 자기들이 생산하지 않고 가져서 쓰고 그리고 나서는 초고화 섬유탑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밀양 할머니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 분산적으로 방식을 할 거냐. 그러면 시흥에 쓰는 에너지는 적어도 시흥에 생산해 좋겠다. 근데 시흥에서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시나요? 충격이실 텐데. 1%가 안 됩니다. 네, 전기만 보면.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니라 이틀 뒤에 제가 와서 다시 할 텐데 그때는 시흥 얘기를 좀 자세히 좀할 거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낮은데 그래도 서울은 요즘 온전한 줄이기 들어보셨죠? 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2020년까지 1기가 와트라는 태양광을 깔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빨리 깔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공간의 변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공간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죠? 25% 대기죠. 나머지는 다 외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라면? 우리는 먹고 살거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것처럼, 에너지, 식량 이런 것도 가능하면 그 지역에 생산해서 그 지역에 먹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바뀌어야지만 에너지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재생에너지는 다 있잖아요. 그죠? 충남에만 햇빛 비치는 거고 여기는 햇빛 안 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바람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이그 햇빛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쓰면 좋겠다. 최대한. 물론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은 별도로 해야겠지만은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이다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전기를 어디서 사셨습니까? 한전. 한전 외에 다른 데서 전기를 사다 쓰는 분 보신 사람 있나요? 왜요? 왜죠?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그죠.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파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일부의 구역 전기 사업자 뭐 등등 집단 에너지 사업 이런 데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거의 뭐 95%, 99%는 아마 저기 한전에서 쓸 겁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낮은 전기료를 저기 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낮은 전기료 그 자체가 저는 아주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경제 성장이나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또 배우셨을 겁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뭐뭐 뭐 값싼 전기 출력을 하니까 석탄 뭐이 원자력 같은 위험한 것들 많이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한전 같은 데를 민영해 버리는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가 폭등해요. 전기 가격이. 그러니까 막 진짜 난방 못 하는 사람들 막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한전 자체가 사실 따져 보면 이게 내막을 보면 이게 진짜 한전이 공기업 공공성 있는 거야 맞는 거야 이런 고민도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밀양 송전탑 이런 사건 아시죠? 밀양 송전탑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잘 살고 있는 집그 뭐야 마을에 초가 송전탑 가져오면서 그거 꽃이느라고 돈 뿌리고 회유하고 막 공동체 하고 그거 꼭 필요하지 않다고 다른 우회로 검토해달라고 해도 막안 하고 막 그런 온갖 일종의 국가폭력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공기업이고 뭐 굳이 말하면 국가가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의견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자력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은 무슨 원자력이 최고로 좋고 싸고 안전한데 너희들 모르러서 그렇지 막 저는 많이 욕먹은 정말 한 맺힌 사람인데 맨날 지금은 좀 다른 얘기 하죠. 이제 원자력 너무 위험하니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난리가 났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람 입장을 보면 아니 공기업인데 왜 국민 말을 안 들을 뿐으로 그 이익이 국민들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주주들한테 자기 주머니로 가고 심지어 해외주주로 나가는 거냐. 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쓰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를 포함한 여러 시민들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식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내가 혹은 아니 뭐 내가 아침에 그 마음이 사장사랑으로 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얘기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하고 뭐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에너지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공성도 있고 주머니만 채우려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국가 단위로 이런 게 가능하면 지역 단위로 시흥에 뭐 예를 들면 그 발전소 생기고 시흥에 전기파는 회사가 생겨서 그 회사하고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외부에 있는, 지역 외부에 있는 거대한 기업들이 에너지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에너지를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바뀌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덴마크의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데, 한국도 뭐 한국은 풍력은 없지만 덴마크는 풍력 되게 많이 하고 또 협동조합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결합해서 보니까 덴마크에 풍력 협동조합이 많은데, 코펜하겐가 보면 여기 항구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풍력 발전소가 한 20개가 있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풍력 발전소였어요. 그 중에 절반이 협동조합 겁니다. 이 코펜하겐 주민들이 한 4만 명이 참여해서 했던 거고, 나머지 10개는 코펜하겐 시 영회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둘다 공공적인데, 하나는 주민이 직접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시를 통해 갖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전력을, 코펜하겐 전체의 전력을 4%를 공급을 해왔답니다. 협동조합 같은 걸로 통했다는 거죠. 이런 데는 어떻게 할까요? 말잘 들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겠죠, 그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네 가지 차원을 보면 마지막 고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거는 누구냐? 우리 여러분들, 에너지 소비자들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값싼 전기,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기후변화가 어떻든, 이 송전탑이 어떻든, 그래도 누군가 희생이 있는 없든 난 모르겠고, 무조건 안정적으로 언제나 이 플러그에 꽂으면 전기 나오고, 그 전기를 날때 값싸게 쓸 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딱 고정돼 있다면, 그런 소비자 국민들이라면 바뀌지 않겠죠. 그냥 석탄 더 많이 돌리면 되지. 물론 미세먼지 오사 개국긴 한데, 내가 마스크 하나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정부나 한전 대부분은 소비자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하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석탄을 해야 돼요 라고 핑계를 대요. 사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꼭 사실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 값싸게 쓰니까 익숙해 왔지만은, 이제는 전기요금 조금 제값 내고 깨끗한 거 쓰고 공기도 맑아지고 핵도 없어지고 하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꼭 정부나 한전 쪽은 이 후자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시민들은 전기요금 싼거 좋아해. 올리면 우리 욕먹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전기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싼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지 않았던 비용이 있다면, 또 숨겨진 비용이 있다면 낼 용의도 있는 거죠. 없나요? 계산은 여러 가지 증구난방인데, 계산법에 대해서 뭐 어떤 데는 5천 원만 더 내면 내가 재생에너지 쓸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내겠다. 얼마 내세요, 여러분들? 평균 한 4만 원 정도 내시나요? 3, 4만 원 정도? 네. 5천 원더 내서 내가 혹시 재생에너지 쓸수 있다면 내겠다. 5천 원 정도 거 진짜 김밥 두개안사 먹고. 아니, 물론 어떤 분한테는 그 5천 원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할수 있고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확신만 있다면 내겠다는 사람도 꽤 있는 겁니다. 그죠? 정책은 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꽁무리 쫓아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에너지 시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에너지 시민이신 것 같고요. 아시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과거처럼, 아마 옛날에 그이 교육 듣기 전에 쓰던 에너지 사용 패턴과 지금 패턴은 아마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옛날처럼 이게 안 되실 겁니다. 뭐라도 하나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리고 좀 있으면 아마 협동조합 만들자고 할 때, 아, 돈도 내겠구나. 에이씨. 뭐 이러면서 낼 거고, 태양광도 올려서 전기도, 태양광 뭐 발전도 해. 야, 좋아. 배당도 준다네? 아마 한 2, 3년 후에 여러분들 그러고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 참여하시라고 꼬시고 다니실 거고요. 이런 분들이 에너지 시민이시고, 이런 분들이 에너지 전환을 바꾸는, 소비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앞에 했던 모든 스토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작동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리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약장수 같네요. 네, 에너지 시민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이제부터 네, 시나리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에너지 시나리오가 뭐냐? 했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소비, 공급,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앞으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계속 늘려갈 거냐, 아니면 줄여갈 거냐. 그걸 또 보는 포인트가 총량을 볼 수도 있지만 1인당 우리 에너지 소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그리고 특히 기업이나 정부 쪽에는 더 관심이 있겠지만은 원단위,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는 얘기는 원단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얼마큼 줄일 거냐. 얼마나 빠르게 줄일 거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얼마나 소비할 거냐. 시흥을 본다면 시흥이 전체로 에너지 소비를 미래에 얼만큼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뭐 물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서 오늘은 백수인데 내일 빵 써. 뭐 이러진 않겠죠, 그죠? 합리적인 수준에서 얼만큼 우리가 줄일 거냐? 근데 우리는 도저히 에너지를 못 줄일 거야. 왜냐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흥 기시가 갑자기 그것 자체도 뭐 다른 쟁점이지만은 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막 주택 단지를 막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업 단지를 또 하나 개발했다는 들어오면 죽었다 깨도 에너지 소비 못 줄이겠죠. 그러니까 1인당 에너지는 줄이거나 원단위 줄여도 총량으로 못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는 너무 고민을 하면 힘드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전제하고 40만 정도 되시나요? 43만. 이게 있다고 전제하고 이 43만이 앞으로 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늘려갈 거냐? 집에 하나씩 더뭐 저기 가전제품 늘려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좀 줄여갈 거냐? 그리고 막 집도 바꾸게 해가지고 자연조명 해가지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줄일 거냐? 막 등등등을 앞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쓸 것인지를 일단 결정하면 그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아까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 했죠.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그냥 주는 대로 뭐 충남에서 올라오는 전기 쓰고 석탄 발전 막 돌리 쓰고 저 멀리서 오는 뭐 원자력 쓰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아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늘려가지고 우리 내에서 그 에너지 믹스를 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집단 에너지 그래서 열병합 발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열병합 발전이 좋은 이유는 물론 이게 제일 좋고는 열병합 발전에 돌리는 것에 원료를 바이오 연료를 돌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는 천연가스를 하면 전기도 사용하고 버리는 열을 다시 난방 같은 거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정말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덴마크나 독일이나 사실은 에너지 선진국이라는 데는 사실 이런 집단 에너지 열병합 발전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건 사실은 되게 어쩌면 좋은 이제 지역 내에서 자립을 하게 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늘려보자. 물론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죠. 어디다 넣을 거야? 내집 옆에는 싫은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만약 이게 중요한 방향이라면 시흥시 전체가 우리 같이 논의해서 이걸 적절하게 놓을 수 있는데 찾아보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렇게 통해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거냐라는 것이 에너지 시나리오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물론 단순히 에너지 기술들만 이렇게 수요 공급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그러면 그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할 거냐, 소유할 거냐, 계속 한전이 하도록 할 거냐, 시흥시에서 뭐 무슨 회사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할 거냐, 협동조합을 할 거냐, 막 이런 여러 얘기들도 좀더 들어가야지 되겠죠. 하여튼 이런 게 에너지 시나리오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 벌써 이미 어느 정도 했긴 하지만은 에너지 시나리오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 나옵니다. 포캐스팅, 포캐스팅. 캐스팅이라는 거는 영어로 던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포는 여기 중고등학교 때 실력 나오셔야 됩니다. 포는 앞으로란 뜻이죠. FOR, 앞으로 포워드 이렇게 쓸때 포이죠. 앞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 2015년, 18년인가요? 18년이면 한 저기 30년이라면 앞으로 해왔던 대로 그냥 가서 에너지 소비 증가했네? 앞으로 증가하겠지 뭐. 근데 뭐 증가율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석연료 계속 사용했으니까 계속 사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30년에도 1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요. 에너지를 더 쓰고
폭탄도 계속 떼고 하는 시기에.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일 날것 같잖아요. 그러니 반대 방식입니다. 백캐스팅은 백을 하는 겁니다. 뒤로 던지는 겁니다. 2030년 여기에서 다 모여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2030 모여서 야 우리가 에너지 2030년에 에너지 미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에너지를 계속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 아닌 것 같아. 에너지를 좀 줄이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을 뭘로 했으면 좋겠어? 아 재생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요. 뭘 목표를 정할 때뭐 터무니없이 정할 수는 없죠. 그죠? 아주 에너지 우리 하나도 안 쓰는 영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수준에 정하는데 근데 그게 과거에 했던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게 정해지겠죠. 바람직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30년에는 우리는 미리 건너뛰어 왔으니까 어떻게 18년에서 여기까지 오는지를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이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오었을 때 아, 이거 되짚어 가면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백캐스팅인데요. 대단히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행 갈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가는 여행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행할 때 뭐부터 하시죠? 어디에 갈 거냐?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도 거기 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백캐스팅입니다. 그죠? 백캐스팅은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백캐스팅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포캐스팅 했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자는 겁니다. 지구는 무한정한 줄 알고 막 온실가스를 내뿜어도 뭐 지구가 전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건물 막 뭐야 발전소 지면 주민들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그 군사정부가 발길로 차가지고 쫓아낸 것처럼 앞으로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온 겁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백캐스팅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미래를 살 것인가를 정하고 역으로 우리가 이걸 하도록 하는. 마치 여행 어디 다녀올 것인가를 이렇게 계획 잡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비슷한 걸 말씀드리는 그림이고요. 예컨대 그래프만 보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보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바람직하게 요 지점을 가자고 해서 요 지점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는지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앞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에너지 1인당 소비율이 얼마였는데 2050년에 2.4 TU 정도로 줄이자 한다면 지금부터 거기까지 가는 방식으로 줄이는 방식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시흥시로 돌아오면 시흥시는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바람직하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방법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데요. 현재 상태가 이 정도인데 뭐 정부 정책이면 하던 대로 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뭐 원자력도 늘어나고 화석연료도 늘어나는 이게 그냥 포캐스팅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람직한 게 이런 거 아니겠냐. 재생에너지 늘리고 화석연료도 좀 줄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과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림을 그려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네, 여기다 쉬고 가겠습니다. 네.